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행사의 주최 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브라질의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코메아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요. 한국도 브라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리가 양국 조선해양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코마린 행사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저는 시나바를 부회장으로서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브라질은 지금까지 조선산업과 오프쇼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은 이 조선해양산업에 있어서 아주 또 빛나는 그런 실적을 이룩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저는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초청을 받아서 브라질 조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브라질이 조선해양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현황인지 말씀드리고 이 분야에서 향후의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먼저 시나발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또 브라질의 조선해양산업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브라질의 조선해양산업 현황과 최근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전략과 브라질 시장의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브라질의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레젠테이션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나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발은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브라질의 주요 조선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조선소는 저희의 광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전략적인 입지에 위치해 있고요. 마나우스 같은 내륙지방에도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조선산업과 오프쇼어 산업의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조선해양산업의 성장과 또 전문성을 더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선해양산업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는 활발히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소는 브라질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조선소들이 있고 시나발은 브라질의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은 브라질의 조선소 시장을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브라질 조선소를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조선소는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분야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조선소에서는 13가지 유형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각 선박의 수요와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쇼어 시장이 있고요. 모듈이나 FPSO 선체를 이제 건조하고 통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 지원선도 건조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등등 이렇게 다양한 13가지 유형의 선박을 저희가 건조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해운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 조선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브라질의 조선 해양 산업 특히 또 수리 산업도 브라질 전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조선소와 또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주요 조선소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리오그란데 드 솔이라는 곳을 보시면은 FPSO를 건조하고 통합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곳입니다. 이제 부유식 그 가스 생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드라이독도 있습니다. 이 드라이독에서는 두 개의 FPSO 선체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타자이라는 곳입니다. 산타 카타리나에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조선소는 전문적으로 해양 지원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조선소가 이 해양 지원선을 전문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오드자네이로입니다. 리오드자네이로는 조선소 역량에 있어서 최대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선박 유형, 다양한 유형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요. 모듈에서부터 또 FPSO까지 그리고 반잠수식 플랫폼 훈련선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토그라스 모듈 건조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PSO를 건조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나포코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페나포코는 이곳에 있는 조선소는 대형 선박 건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틀라티코술이라는 조선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남미에서 가장 큰 조선소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조선소들이 많습니다. 브라질 북부에 보면은 또 이런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터그보트 바지선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조선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나발은 브라질의 선두적인 조선소들이 함께 모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 플랫폼 그리고 OSV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고 에스트라디오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제 브라질 조선소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선해양산업의 설치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수치적으로 브라질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있는데요. 총 면적을 보면 8,472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박 건조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철강 처리 용량의 경우에는 70만 톤의 철강을 매년 여기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의 석유 가스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약 38개의 조선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소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선소를 건조하고 최신의 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그러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페트로브라스와 트랜스페트로의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위한 그 조선소 투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이 조선소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하이 퀄리티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또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조선소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리오그란데 조선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남미에서 가장 큰 조선소입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요. 리오그란데 조선소는 상당히 큰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조선소가 여기가 남미에서 가장 큰 조선소고요.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이 조선소가 이제 계속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 사진을 보시면 조선소의 규모를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선소는 스프릿 사우트 스테이트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브라스펠 조선소입니다. 여기에도 FPSO와 같은 이러한 시설들이 건조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또 저희가 가진 생산 능력과 인프라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 조선 산업에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인도했던 실적입니다. 브라질은 최근 6년 동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조선 수요가 거의 없었던 그러한 6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겪었는데요. 수요도 없고 신규 조선 건조도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에서 PLSV 4척을 인도했고 377척의 해양 지원선 그리고 250척의 터그보트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형 선박도 있고 뭐 탱커선이라던가 그리고 가스 유조선 6척, 5척의 벌크선도 인도를 했었고요. 이게 숫자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터그선과 밀배를 저희가 인도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수주하고 인도 실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조선해양 시장이 계속 다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악의 시기는 다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해운 조선 시장에 이제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네, 최근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크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석유 가스 섹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FPSO에 대한 건조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몇년 동안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조선소에서는 조선소에서 과거에 건조했던 실적 그리고 앞으로 미래되는 상황에 대해서 표를 통해 보여드렸고요. 이제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의 캐파에 대해서 좀더 캐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미래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정부와 기업들인 국내 브라질 시장에서 이제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뉴스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하나는 페트로브라스 회장이 이 조선산업의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모습이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석유 가스 부분에 약 3천억 브라질 화폐로 약 3천억 정도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 민간 투자 다 합한 것이고요. 그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트랜스페트로 관련 기사인데요. 트랜스페트로라는 회사가 브라질 조선소에서 25척의 이제 선박
그 수주를 받았다,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브라질의 조선해양산업의 경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 20척의 새로운 FPSO가 2028년까지 건조되어서 운항이 될 예정이고요. FPSO에 대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이 어느 유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페트로나스는 퍼포림이라는 프로그램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쇼어 물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발표에 따르면 약 28척 이상의 해양 지원 선박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시장 그 트렌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 이제 해양 작업 지원하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100억 달러 정도의 그 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플랫폼 해제 작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글로벌 환경 그리고 이제 산업 보건 안전 규칙을 다 따라서 이제 브라질 조선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랜스페트로에서는 약 25척의 이제 수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랜스페트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물류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해안을 따라서 페트로브라스가 석유를 생산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선박과 지원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조선소들은 IMO의 탄소 집약도 절감 목표에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또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해군도 브라질 조선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조선소에서 약 4척의 군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약 4척의 호위함과 11척의 초계함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 해군 그 군함도 아주 중요한 그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브라질 해운의 탈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 탈탄소화의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조선해양산업의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브라질 산업이 에너지 매트릭스, 청정 에너지 매트릭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에 비해서 6배 더 청정한 에너지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도 5배 더 청정한 그런 에너지 매트릭스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양 연료 탈탄소화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대체 연료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바이오 기술과 또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 해양 연료 분야의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이미 상업적으로 지금 가용하고 또 기술적인 성숙도도 높은 편입니다. 생산 체인도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물류 인프라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연료는 드롭인 솔루션으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바이오 연료와 관련해서 브라질 시장에서 어떤 점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FAME와 그린 디젤 HVO, FT 디젤 그리고 에탄올, 그 다음에 LNG, 바이오 메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디젤 FAME입니다. 바이오 디젤 FAME의 경우는 2022년 말에 브라질에서 최초의 재생에너지가 함유된 바이오 디젤 연료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리베로라는 이제 선박에 이 바이오 연료가 공급이 되었는데요. 이 연료의 경우에는 90%는 벙커유 그리고 10%는 바이오 디젤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바이오 연료 생산 용량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연료 혼합 비율이 15%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저희 생산 용량은 한 30%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VO입니다. 브라질에서 HVO 생산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브라질에서는 매년 이 HVO 생산 용량이 2025년까지 약 50만 입방 매년 50만 입방 미터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탄올입니다. 현재 에탄올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또 이송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입니다. 그리고 에탄올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로서 개발이 되는 중입니다. 또 약 20개의 식물성 에탄올 생산 공장이 있고 2030년까지 20개의 식물성 에탄올 공장 그리고 39개의 바이오가스 생산 모듈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탄올 추진 선박과 관련한 엔진 기술이 중요한데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G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국내 천연가스 생산 용량이 이번 2030년까지 매일 한 5천만 큐빅미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3개의 LNG 재기화 터미널이 2023년에 완성이 되어서 운영이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기화 터미널이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제 수입 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그 화력 발전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 메탄의 경우에는 첨단 바이오 연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도시 생활 폐기물이나 농업 폐기물 그리고 벌채 잔여물과 수생 유기생물 이러한 것들로부터 바이오 메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크고 또 브라질에서는 바이오매스 굉장히 풍부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바이오메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도 획기적으로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메탄은 다른 화석연료, 동종화석연료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브라질 해양 조선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내용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조선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대규모의 해외 투자가 촉진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브라질 해양 조선 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브라질의 국내 조선 역량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벤치마크에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요. 현지 공급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또 계약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대체 연료가 중요하고 또 수소,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와 같은 대체 연료가 더 잘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는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뭐 탄소세라든가 자금 조달 또 물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이제 발표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은 여러분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해외 협력과 관련 여러 기관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공동의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브라질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또 연락을 기다리고요. 제 이메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협력을 통해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메아 측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점도 있으시겠지만 또 아직 모르시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 조선 해양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선단입니다. 지난 25년간 세계 선단은 이러한 진화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10% 정도의 정점을 찍었고요. 2010년이고요. 2023년은 조금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저희는 10만 5,493척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이 운용이 되고 있고요. 2022년에는 선복량이 3.2%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선대를 보면서 선주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가 1위입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의 자료인데요. 그리스는 좀 안 되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이 한 2개월 전에 그리스를 제치고 세계 1위 선주 국가로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지배선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배선대보다 그 규모가 더 큽니다. 선박의 사이즈 면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운의 미래가 밝다고 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온실가스 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운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 2,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관련된 발표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수송 분야가 또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전망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억 명에 가까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는 UN에서 집계한 수치이고요. 어떻게 보면 UN에서 현재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도표나 아니면 수치를 집계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시아는 10% 정도의 인구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오세아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럽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다음으로 GDP 성장률입니다. 2023년의 수치인데요. 2022년과 또 그 이전 해의 수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절대적인 규모, 총 규모는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변화율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해상 무역입니다. 네, 지금부터 앞으로 5년간의 변화를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요. 4에서 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선대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대 같은 경우는 3%의 성장률이 점쳐집니다.
네, 그리스의 선단입니다. 작은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 선단의 비중을 보면 약6% 정도입니다. 하지만 탱커선을 보면 25% 정도를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선단은 기존 선단의 전 세계 선단의 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5년에 그리스 최초의 에너지선이 인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 시장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그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비싼데요.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점점 더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선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요. 그리스 선단이 작년에 총 규모와 올해의 총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올해 30척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스 지배 선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에 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박의 설계나 또 대형 선박, 즉 선박의 대형화나 아니면 새로운 연료 등에 잘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 점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해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금 조달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현금 보유액이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허가를 내주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 그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해운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이클의 정점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지금이 정점이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라는 주기상의 이론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라질 발표에서도 들으셨지만 2028년부터 상황이 많이 호조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도북에서 기존의 전통 선박을 보면요. 캐리어선이라든지 탱커선이라든지 한번 보면 올해 5% 이하입니다.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20년 이상의 선유령이 다다르는 그런 선박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선박이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4년간 이 노후화된 선박이 총 선박의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도북에 있는 신조선도 지금 많이 있고요. 중국의 야드가 확대하지 않는 한, 물론 중국의 생산 용량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저희에게 지나치게 큰 위협은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중국 그리고 한국 시장은 해운 강국이죠. 약 5천만 정도 되는 규모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중 연료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상황 양호해질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신조선 비용은 상승할 것입니다. OPEX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1,000달러 정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가격을 보면 1일 5,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E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탄소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세가 과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스 선대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무관세나 아니면 세제 혜택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른 곳에, 즉 다른 나라에서 독일에서 등록을 하고 난 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금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선단의 비용이 지난 1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10년과는 금리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며 3, 4%, 최대 6%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단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스팟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스팟 시장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LNG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 선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상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리스는 700개 이하, 700개 미만의 기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이 총 50대, 평균 50척이 정도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의 선사는 가족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건이라든지 해운의 복잡성 때문에 이런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중소 선주들이, 선사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스의 해운 산업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 선사들이 역사가 100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선사들이 많고요. 해운에서 큰 수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해운은 장기적인 관점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바꿔보겠습니다. 2022년에 그리스가 판매한 중고 선박이 구매한 중고 선박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그리스 지배 선단의 총수가 30석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역풍이 불고 있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해운에, 그리스 해운에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 선사 모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첫 세대가 어떻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2세대가 첫 세대가 얻은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3세대의 뭐 손자 세대겠죠. 이 손자 세대가 윗세대가 이루는 것을 다 망친다라고 말을 하죠. 다음으로 선정별 분석입니다. 벌크 캐리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스 선단 중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는 탱커, 오일 탱커선이고요. 설령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설령이 좀 오래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지배선단의 평균 설령은 13.2년입니다. 세계선단의 평균 설령은 17.8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스 지배선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국적 선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지배선단의 4,200척 중 500척만이 그리스 국적 선박입니다.
네, 마린 아카데미에서 이런 통계를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적 선박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가 가족 중심형의 선사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급 분석입니다.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성급을 보시겠는데요. ABS, 뷰로 베리타스, 클래스 NK, 로이드 성급 등등 있습니다. 이들이 거의 700척 이상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DN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줄어들었고요. 리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는 등록된 선단인데요. 그리스 국적 선박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등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국적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선단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리베리아가 첫 번째입니다. 26.3%이죠. 등록지로서 첫 번째인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리스와 협력을 강화했던 곳이 바로 리베리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이프러스가 거의 6%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운과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여기 일주일 전에요. 마샬 제도가 예전에 그곳에서 약 20년 전에 원자력 테스트가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실시했던 곳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환경 기자재 부분입니다. 스크러버 장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치를 한번 보면 그리스 선단의 31%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장착하고 있고 또 저희는 삭스 스크러버 장착 기준 세계 1위입니다. 네, 오더북을 보겠습니다. 선정별로 보시겠는데요. LNG를 보면 총 오더 중에 약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MOL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표를 통해서 그리스의 오더북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오더가 즉 발주가 되어 있는 그리스 선박입니다. 약 45척이 오더북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그리스 선박입니다. 2010년에 135척이었을 때가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인 2021년에는 62척인데요. 한국의 비중이 40에서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맨아워 집중, 즉 맨아워가 많이 요구되는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절감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한국 조선소에서 135척의 그리스 선박이 건조가 되었고요.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그리스 선주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줄수 있을까요? 한국은 첨단 선박 설계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설계면에 있어서도 첨단 수준의 설계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이 일본에서 건조되는 선박보다 훨씬 더 첨단화되었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조선소를 보면요, 특히 야드를 보면요,
속도는 물론 빠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야적장도 다양한 선종을 건조해 왔습니다. 단순히 대형 컨테이너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종을 건조해 왔습니다. 또 한국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사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똑같은 가격을 요구하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정도 이상 봤을 때 캡사이즈급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일 600달러 정도 중국보다 덜 들었고요. 또 기간에 있어서도 드라이도크 같은 경우에도 시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절감이 매우 중요하죠. 현재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야작장에서는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고지를 받기도 했고 또 기상 조건에 따라 영향도 받습니다. 저희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도 조선소나 야적장 입장에서는 잘 감안을 해야 할 텐데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은 야드 측의 입장도 고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도 건조를 하고 또 베트남에서도 건조를 하고 여러 곳에서 건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야적장 야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은 AS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료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석탄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주로 중유를 많이 사용해 왔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연료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 이 서비스 센터를 세우는 것에 저는 처음엔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등등이 많은 활약을 해준 덕분인데요.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런 대기업들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사들에게 또 선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이름을 넣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코메아입니다. 한국 조선해양 기자자공업 협동조합인데요. 지금 보시면 회원들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메아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로 돌아와서요. 그리스도 코메아와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햄 엑스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햄 엑스코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자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햄 엑스포 회원들은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햄 엑스포로 인해서 창출되고 있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임의 설립자이자 CEO인 엔지니어 알리 파이즈입니다. 코마링 컨퍼런스 2023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통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사우디아라비아 조선업에 대한 도움이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장과 전략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 조선업을 이끄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고 고객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확장하고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다른 나라와 도시에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그 국가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적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우디는 최근에 조선 산업에 진입했고 또 현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자 서비스 분야에서 선두적인 국가이고 현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주택 그리고 산업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조선업과 건설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사우디 라스 알카이드를 중동의 산업 허브로서 고려한다면 한국이 중동과 또 주변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하셔야 하는 이유는 위치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유럽과 미국 시장과 가까운 바다가 있고요. 미국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 경로를 통해 커다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스 알카이르는 두바이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동쪽 해안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업도시 중의 하나고요. 석유화학, 화학제품, 기타 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스 알카이르는 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주베일 공항을 통해서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베일과 라스 알카이르 사이에 철도가 건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걸프 국가로 연결되는 철도망에도 저희 사우디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라스 알카이르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킹살만 선박 건조 단지가 있습니다. 약 120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가 있고요. 아람코와 현대가 합작을 해서 IMI와 마킨을 설립했습니다. 또 두산과 함께 투아이크 주 단조 공장을 세웠습니다. 또 왕립위원회에서도 높은 기준과 또 품질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마덴 알루미늄 공장이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철강, 제철, 화학, 실리카 등 다른 공장도 이곳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라스 알카이르는 경제 특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법인세 5%의 특혜를 제공해왔고 경제 특구 내에서 공장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도 100%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 클러스터는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에도 가장 이상적인 기회입니다. 현재 라스 알카이르의 클러스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막이 있는 영상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통역을 활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려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저희가 자막이 있는 영상으로 통역 없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change the video under subtitles Korean. And then could you wait just a moment and then we will play the new video for understanding for participating easily to his presentation. Around 5% corporate income tax for 20 years and zero customs
zero fat in between the factories inside that zone. Plus, the ownership can be reached 100% for foreigners. So building industry cluster is the ideal way to overseas market entry strategy. Is establishing cluster in Ras Al Khair supply IMI and export to the nearest market. And SACAIB is a coordination of several Korean bodies and companies, a number of Korean experts, is creating the basement of the cluster. And already Royal Commission, they allocated 4 million square meter for this cluster. Clearly, cluster will be the route and main supplier to the main marine shipbuilder like IMI.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consider Aramco offshore businesses, which need for new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s we notice, if the target for IMI to build commercial vessels offshore support vessels, accommodation, work barrage and barrage, platform, jacket, boat, sure they need from the cluster the skid mounted packages, piping, valve gauges, a lot of material. We are talking in one ship like 10,000 piece or a part. And this is a huge, really, if we know the target of IMI is around 43 vessels, and we are talking about 430-something thousand parts have to be produced. And this is like samples of the products which we can start it, either mechanical or electrical, instrumentation, safety, a lot of material we can establish here in Ras Al Khair. The effect of the business in Ras Al Khair, we think it will be similar like Busan in Korea. I think in this stage we need up to 500 something factory in Ras Al Khair. As we see some statistic in Korea, the company which they are supplying to the main shipbuilder in Korea, around 24,000 company. They are providing the parts to the main contractors. And the cluster market here, we can say in Saudi, we can start with shipbuilding with IMI, and then we can extend to provide spare part to Ministry of Defense, Saudi Naval Forces, and Ministry of Interior through Border Guard. Also, we can provide part to oil and gas plants such as pump, valve, whatever. Then that will extend to the Middle East and other countries with the same segments. And here we are trying to establish 50 factory cluster. Then within 5 years, we will cross 400 factories. In the same time, we should extend our businesses to other clusters like oil and gas, like automobile, electric, electromechanical, electronic clusters. Finally, I wish our trusted partner, South Korea, be more prosperity and progress. I also hope that I have provided the desired addition to this conference. For any question or clarification, please contact me at any time.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뵈려고 한 7,000km 날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사우디로 끌고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가 한참일 때 저는 제 스스로 사우디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느꼈던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전이라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선해양산업 진출을 위한 사우디 정부 정책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메이드 인 사우디 아라비아 프로그램 그리고
water and the power, 그리고 road construction을 통한 infrastructure 구축 사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사업, 셰일게스 개발과 석유화학 중심 산업, 그리고 조선 해양 산업 등 제조업 기반 구축 사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네옴 공사는 뉴 퓨처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 미래의 신도시를 설계하는 공사입니다. 네옴 공사는 크게 관광 및 스포츠 중심의 트로잔나와 그리고 해상 물류 통합 공단인 옥사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 알고 계시는 더 라인 미러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네옴 공사는 인프라스트럭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기반 조성 사업에만 한 5년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일앤 가스 페트로케미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전에는 기름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기름을 팔다 보니까 좀 더 부가가치적인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지금 그 기름을 팔면서 기름을 파는 나라에 정유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토에 석유화학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 프로젝트로 라스알카이어 IMI 조선소 북원에 위치하게 될 COTC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피드 엔지니어링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쯤 본격적인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게스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프라 공사입니다. 지난주 그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계약한 공사 중에 하나가 자프라2입니다. 현대 건설을 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사업 수주한 공사로 약 32억 불인가 총 24억 불 공사의 공사를 계약한 것인데 이 공사는 총 예산이 약 $150 billion입니다. $150 billion 중에서 현재 발주된 것은 약 $25 billion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무한한 기회가 있는 공사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급자족, 통합, 혁신입니다. 익티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익티바인데 익티바는 아랑코에서 시작한 인킹덤 토탈 밸류 애드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시작되었고 내년도 2024년도에 100% 적용을 목표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현지 콘텐츠를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제조, 물류 및 운영 서비스 분야의 현지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사우디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작업도를 70%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EPC 입찰에서는 익티바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이드 인 사우디 아라비아 정책입니다. 메이드 인 사우디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그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우디 인구는 매년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사우디 인구는 약 3,6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중에 외국인이 약 1,000만 명. 사우디 본토 인구도가 사우디 그 네이티브 사우디가 2,50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MIS Made in Saudi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현지 콘텐츠가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기업이 외국인 즉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청에 등록된 기업이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사우디에 위치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혜택이 사우디 정부 조달 시에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합니다. 통상 20-30%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보상을 통해서 자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국내 제품 생산 기업에 각종 기술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슨 기술이 있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여러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라든지 우리 그 학술원 같은 여러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아람코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입 금융을 특히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 직원을 고용하거나 연수를 보낼 경우에 사우디 정부에서 급여라든지 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버 스페셜 이코노믹 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버 스페셜 이코노믹 존은 지난 4월 MBS가 직접 발표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그 스페셜 이코노믹 존은 자동차, ICT, 물류, 제약, 소비재 중심의 킹 압둘라 이코노믹 시티가 있고, 두 번째가 조선 및 해양산업 리거 조립 생산을 목표로 하는 라스 알카이어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금속 가공, 소비재 중심의 자잔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존과 통합 물류 서비스 존이 있습니다. 5개 경제 특구 내에 우리가 기업이 있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가 제로에서 5%로 20년에서 50년 동안 면제됩니다. 그리고 존 내에서 수익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되고 원천 징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 사우디제이션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밖에서는 약 25%의 사우디제이션을 만족해야 됩니다. 즉 외국인 3명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사람 한 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페셜 이코노믹 존에 갈 경우 이런 부분이 5년 동안 플렉시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우디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 그 한 명당 외국인 고용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가족이 사우디에 머물 경우 그 가족에 대한 체류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 특구 지역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조선 해양 산업 현황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조선 산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된 상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의 주 메인은 알 바할이라는 사우디 국영 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코 마린 디비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I 조선소, 그리고 중소 MRO 사들이 있으며 알바리는 배셀이 약 92척 있으며 주 수입원은 오일 탱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람코가 약 260척의 OSV를 가지고 있는데 2030년까지 50%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MI 조선소는 현재 2024년 말 야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알 바하리와 그 현지 현장 건조를 위한 그 내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조선소로는 자밀 심야드나 담맘, 제타 심야드가 있으며 주로 수리 조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선 해양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스 알카이어 스페셜 이코노믹 존입니다. 이전에 미스 알리가 소개한 것처럼 여기에 IMI 조선소 배후 단지에 약 4천만 스퀘어미터의 부지가 조선 마리타임 클러스터로 부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400만 스퀘어를 현재 확보한 상태로 우리나라 기업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 배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코메어하고 현지 기업하고 합작으로 해서 일단 땅을 보유한 홀드한 상태고, 저희들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지 우리 기업을 대신해서 홀드한 상태고, 우리 기업분들이 오시면 그 공간을 관리한 로얄 커미션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땅을 빌리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IMI 존소 부근에는 그 현재 제철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에사르라는 업체하고 중국 업체 그리고 현지 업체가 약 120억 불 정도 투자를 해서 선박용 철자재 생산을 위해서 그 스틸밀 팩토리라든지 제강 공장이 현재 건설되고 있습니다. IMI 조선소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IMI 조선소는 현재 공정이 한 95% 이상 진행되었고 2024년 건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킨이 여러분이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You may not be familiar with Makin. Saudi Aramco,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Dassault, they are working together to build an engine factory. The first assembly plant will be completed.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우디에는 주조 단조 공장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선박 산업이 들어오면서 현대 엔진 쪽에서 들어오니까 현지 엔진의 바디라든지 밸브 바디라든지 이런 대형 제품들의 주물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아람코와 두산이 합작으로 현재 캐스팅 앤드 포징 팩토리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의 기술 제공 및 EPC 공사는 두산중공업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분은 약 15%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우디에 누군가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사우디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어떤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국 기업들이 지잔 이코노믹 그 존 같은 경우는 거의 풀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고 한번 좀 우리도 한번 투자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사고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현재 투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오일 앤 가스 특히 이제 마스터 가스 프로젝트라는 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은 각 가정의 도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투자자가 EGI라는 미국 EIG라는 미국 회사인데 총 124억 불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터라든지 파우라든지 이쪽에는 이제 그 BOT, BO 방식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공사를 많이 진행한 기업들이 주로 일본 기업들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1년에 가져가는 그 수익 배당금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실제 공사 수주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한수원 쪽에서 지금 현재 사우디에 이제 조금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는 관광이나 광산, 철도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산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화두로 되어 있는데 사우디에는 오일만큼 물도 많습니다. 지하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골드, 코퍼, 니켈, 알루미늄 등등 지하 자원이 무지 많습니다. 이제 그 쪽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호주 기업이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그 사우디 진출 현황을 보면 건설 분야, 제조 분야, 서비스 IT 분야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는 분야가 제조, 서비스 또는 건설 부분은 많지 않지만은 현재 실제 공장을 짓는다든지 서비스 제공한다든지 기술 이전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왜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냐 하는 조건을 본다면 사우디 인구의 약 75%가 35세 미만 아주 젊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가보면 보통 한 가정에 자녀들이 7명, 뭐 5명, 7명 이런 무지 많은 아주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중동 아프리카의 선도 국가이고 그리고 아랍권 국가의 종교적 리더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동지역 중심 국가이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접근하는 가장 아주 지도상으로 보면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사우디 정부가 이제 2차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요청에 있어서 잠시 좀 넣었는데 그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막 합니다. 와, 엄청난 자본금에 거기 또 100% 그 사우디 스폰서가 필요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법인 만드는 게 가장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뭐 5만 리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도 가능하고 단 이제 정부에 우리가 내야 되는 공과금 같은 게 초기에는 첫 번째 연은 12,000 리알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62,000 리알을 내야 되는 그런 조건 외에는 굉장히 프리합니다. 그리고 100% 오너십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법인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좀 잡아먹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업자 명칭을 이제 등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중동 그 문화에 입에 드는지 아니면 다른 유사 기업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세는 5.5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 정보 동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치면 웬만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우디 아랍 마켓은 그런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카운터 파트너를 만났을 경우는 그 사람의 집안 이름, 즉 패밀리 네임, 그 다음 회사 이름을 알면 그 주변에 이제 같은 사우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 이런 쪽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집안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한번 거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 정보 분석하고 바이어 및 에이전트 개발하고 제품 성인 추진하고 여유 있는 낙기를 적용하고 이런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보면 중동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승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돈을 뜯기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위해서 저는 전문 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입법이겠지만 중동의 지역에서는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이게 특이한 것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가 내는데 제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물어봅니다. 가격 협상할 때 너 누구 아냐? 그러면 제가 누구를 안다는 이야기는 그 제가 지불해야 될 가격에 그 사람의 커미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개를 받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고 스스로 개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이제 뭐 전직 외교관 출신이다, 전직 장관 출신이다, 전직 왕자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너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MBS 정권이 들어오면서 뭐 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는 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종업계 분들하고 같이 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통관이 지금 현재 사우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1시간 내 통관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건 이제 우리가 슬로건이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게 통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낙기를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삭막한 땅에서 우리가 돈 아니면 거기에 많이 선뜻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간다는 것은 투자를 해도 그렇고 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그 가치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가치라든지 문화적 이해라든지 이런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레벨에서 판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레벨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 장관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장관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만나줍니다. 그런 것처럼
조그만 그때 이제 실무진에서 일이 잘 안 되면 위에 노크를 바로 하십시오. 탑을 노크를 하셔야 일이 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황자 잘한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솔로 에이전트나 엑스클루시브 에이전트는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지 조건도 넣어야 되고 유지하는 조건도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계약서 문서 작성 시에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위턴이 있어 창간인을 통상 두 명을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계약을 사인해도 내가 사인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랍 율법에서 두 명의 창간인이 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전해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고, 구체적인 이제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랍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고 종교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석하는 종교의 관점에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나는 알라에 충실한 사람이고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나 믿어라, 뭐 나 무슬림이다, 나 거짓말 안 한다, 이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저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한번 제2의 공장을 사우디나 아니면 두바이나 UAE나 이쪽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주 52시간이라든지 각종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의 노동인구, 노동 생산직 인구 없습니다. 외국에 수입해오는데 똑같습니다. 최소 외국에서 우리가 인력을 모시고 와도 그 나가는 그 급여 수준은 똑같고, 그래서 이제 노동 생산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정부 규제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직 아무도 안 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산업이 생태계가 위기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중동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그 정말로 노동력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그 사우디 정부가 메이드 인 사우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외자 유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돈 대주고 사람 대주고 조세 감면해주고 혜택 줍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을 본다면 중동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좀 아픈 이야기지만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이런 전쟁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저는 중동 아프리카 시장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또는 UAE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장을 투자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의 기술하고 사우디 정부 자금, 그것도 정책, 그리고 주변국의 그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의 기술을 승계하고 제2의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기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 현지 법인 등록 절차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문 사업자 등록 하나, 그 다음에 전년도 재무 제표,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우리가 사우디에 법인 설치하겠다는 회의록 하나, 그 다음에 정관 번역, 영문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위임장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뭐 50만 이하 그런 게 없습니다. 5만 이하, 10만 이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0%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제에 넘지만은 제가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겪어본 느낌에는 대한민국이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만큼 기술이라든지 뭐 프렌드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랑코, 뭐 사빅, 그 두려워하실 게 뭐 있습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두드려 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저는 우리 한국의 그 중소기업들 보면 우리 기업들이 정말 한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일취월장이다 봅니다.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노력 그런 걸 이제 섞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아람코라든지 사비기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 찾고 있습니다. 그 한번 좀 도전하시고 혹시 이제 마음이 좀 결정되셨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사우디에서 지금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신다든지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